신열정의 끝은 어딘가요? 네버엔딩인가요? 나 너무 직설적이지. 자, 이제 주방 좀 정리할까? 찬장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성향상 움직이거나 일하지 않으면 약간 병나는? 제가 11살에 데뷔를 했어요. 아,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하지? 11살에요?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걸 너무 어릴 때 봤어요. 그래서 아, 나는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한번 연을 맺으면 끊기 힘든 인연으로 자제를 자리를 좀 더 하게 해주세요. 좀 더. 반갑습니다. 노래 되게 잘하는 걸로. 근데 진짜 얼굴 진짜 조그마시네. 되게 인형 같아. 어, 감사합니다. 그런 칭찬처럼. 눈도 엄청 크고. 사랑이 궁금한 싱글, 궁합이 궁금한 부부, 인생이 궁금한 남녀노소 누구나 쪽지게 컨설팅 연애도사에 어서 오세요. 홍남도 성남도. 자, 오늘의 손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을 찾아온 반가운 얼굴. 만능 엔터테이너란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민아 씨 어서 오세요. 어머. 아니. 그대로야.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세요. 아, 네. 벌써 10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조민아입니다. 네. 와! 아니, 얼마 전에 아기가 나왔는데 왜... 출산을 하셨던데 왜, 배가 어디... 네. 아니, 왜 그대로야? 오늘 딱 108일 됐어요, 출산. 와, 어떡해. 아니, 어떻게 몸매가 그렇게 좋아요? 아, 그래요? 몸매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나저나 남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기까지, 아기 너무 귀여워. 아기를 안고 직관을 하고 계세요. 아, 아니, 그래서. 근데 아기가 너무 귀엽게 자고 있지 않아요? 자꾸 소중해. 아, 아니, 남편... 공개 최초 아니에요? 아, 최초예요. 왜냐면 네. 그 전에 이제 예능 프로 있잖아요. 네. 관찰 예능이 들어왔었는데 맞아. 저는 방송을 오래 했고 11살 때부터 했으니까 예. 이제 우리 신랑은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슈를 받게 되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 네. 싶어서 공개하기가 좀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네. 근데 왜 선택하신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을 다 제치주고 일단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게 봤었고 왜 프로그램이 신선하잖아요. 그치. 기존에 이제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네. 나와서 그 얘기를 털어놓고 여기서 기사님께 여쭤보고 또 MC분들과 그 얘기들 나누면서 자기 살아온 얘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감 없이 그리고 오해 없이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 프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영광이에요. 우리가 프로에서. 제목이 연애도사라서 좀 그렇지 사실은 연애 얘기만 하는 프로가 아니거든요. 인생 얘기를 하세요.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주얼리로 활동할 때가 몇 살이에요? 지금 나이를 모르겠어. 왜 물어봐서. 고등학생 때. 예? 네. 이제 내일모레 마흔. 와, 진짜 동안이다. 아니,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노안. 지금 이제 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어요. 아, 그렇겠다. 와, 근데 주얼리로 진짜 많은 사랑 받다가 이제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하시면서 약간의 논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사실 저는 연기자 출신이에요. 11살 때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해서 그리고 이제 쭉 활동을 하다가 주얼리 때 합류를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은 왜 그 기간을 다 못 마치고 이렇게 탈퇴를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재임기다 하고 나서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그리고 뮤지컬 연극 쪽에서 제가 또 4년 동안 활동을 했죠. 이번에 또 그 아이의 백일상이 또 이슈가 됐어요. 금손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저런 거 다 주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업체 불러서 저걸 직접 다 선수 제작. 떡을 했어요. 수수팥떡도 제가 하고 삼신 아침부터 떡 치고 어머어머어머 네. 저건 뭐예요? 삼신상.
삼신상이 뭐야? 삼신할머니가 왜 아이를 10살 때까지 돌봐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 무탈하게 크게 해주세요 해서 되게 클래식하다. 근데 그 전날 이게 먼저 해놓으면 안 된대다가 나무를 제철나물 아닌 건 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군데 마트를 가가지고 나무를 막 사갖고 밑줄기만 해놓고 12시 땡 해가지고 밥하고 이제 국이랑 나물이랑 했죠. 아이를 위해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조민아 씨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 사실 여기는 저희 신랑이 나왔어야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오셨나요? 왜요? 왜냐면 드시려고 없구나. 저희 신랑은 항상 저보고 쉬라고 해요. 아 이제 그만 좀 쉬라고. 너무 어릴 때부터 일을 해왔고 네. 또 노력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최근에는 체력이 안 되는 대로 노력을 하는 거. 그래. 가만히 못 있는구나. 오늘은 냉장고? 내일은 냉동실? 이거를 난 집안에서 그럴 줄 몰랐어. 열정적이다. 신랑 입장에서는 10달 동안에도 못 쉬고 또 입덧도 하면서 나도 챙겼는데 출산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계속 전역을 하고 있고 자꾸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치. 좀 쉬라고. 아 당신 쉬라고 했는데 왜 안 쉬냐고. 근데 이게 안 쉬던 사람은 쉬는 걸 몰라. 아니 좀 비슷해서. 아 진짜? 그러니까 언니가 저를 이렇게 짠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없어요? 언제 하와이로 놀러를 갔어요. 하와이에 어비앤비로 집을 빌린 거야. 그 하와이 집. 내가 그 집 천장을 치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하고 나 진짜 있어. 병인가 봐. 그래서 내가 놀란 거야 너무. 두 분에게는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급경사로를 내려오면서 멈출 수 없는 느낌. 못 멈춰, 못 멈춰.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결국은 일터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느낌. 아이고. 오히려 그거를 멈추려다가 좀 사고가 나는 느낌. 네. 와, 어떡해, 어떡해. 두 분 다 얘기를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진짜. 자, 8년 만에 시청자들을 찾아온 조민아 씨. 왜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걱정하는지. 왜 그녀는 쉬질 못하는지. 랭도사님의 얘기. 저도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헝그리덩덩, 헝덩덩. 너무 동안이고 너무 예쁘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산하고 나서 진짜 너무 예뻐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시거나 뭐 고민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 미친 열정의 끝은 어디인가요? 네버 엔딩인 거예요? 나 너무 직설적이지. 우리 신랑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좀 쉬어. 저 쉬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 쉬는 타임이 좋아졌어. 그러면 내일을 위한 계획을 찾아. 아, 너무 피곤해. 그러면 자면 되는데 아 피곤해. 근데 주방 좀 정리할까? 약간 이런 스타일. 낮 시간에 산후동의분이 잠깐 계셨어요. 그때 이제 출산 후에. 그럼 이제 이모님이 오시면 쉬어야 되는데 이모님이 이제 큰 정리해 주시면 저는 이제 찬장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그때 산후동의 이모님이 강호 엄마? 뭐예요? 쉬어! 병이야 병! 저한테 병이라고. 연기 왜 이렇게 잘해? 그렇게 오자마자 다다다 얘기하시는 줄? 말도 너무 렉해. 아 진짜? 상담보러 왔는데도 굉장히 열정적이야. 아 근데 정돈된 걸 보면 또 깔끔하니까 평생. 뭐? 평생? 평생 못 쉴 것 같아. 평생 못 쉴 것 같아요. 아 저요? 지금은 쉬는 거지 뭐. 성향상 움직이거나 일하지 않으면 약간 병나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네. 뭔가 해야 되고 목표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네.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23개의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23개요? 네. 이야! 대단하다. 29살 때부터 그걸 따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29살 때 나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한 게 없는 거예요, 해놓은 게. 요가 뭐 3급, 2급, 1급, 뭐 페이스 요가, 임상, 재활 마사지, 뭐 국제 자격증, 제과 제빵. 그 다음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무섭다, 이거는 뭐 어렵다는데. 이거는 그냥
하루 종일 그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맞아요. 하는 건데. 전 정말 그래도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아 나 닭인가 봐. 왜냐면 답 사이로 막 막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죠. 5개월 만에 따긴 땄는데 1, 2차 동차로 제가 마카오로 화보 촬영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책을 다 갖고 마카오로 갔어요. 화보 촬영이 원래 막 화보랑 광고 챙겨가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내가 생각을 딱 했는데 갔는데 그 시간 아깝잖아요. 그 7박 8일이 아까운 거야. 여행도 그러니까, 좀 하고 좀 즐기다 오시지. 여행지에서 공부하는 맛이 또 있어요.